안녕하세요. 저는 최인호 선생님 강좌를 수강하고 이번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사회과학 특기자 전형 논술형 면접으로 합격하게 된 18학번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논술 전형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면서 최인호 선생님의 논술 강좌가 면접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강좌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10월 말에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논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0월이면 내신은 다 끝난 시기였고 수능은 제가 최저만 맞추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간은 정말 논술 공부에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은 수능 공부를 일체 하지 않고 논술만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현장 강의는 들을 기회가 없었고 인터넷 강의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논술 강좌는 학교 자습실에서 들었고 그 공부한 강좌의 그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실시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메가스터디의 최인호 선생님이 논술을 1타시기 때문에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논술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지문을 보는 힘을 선생님 강의를 듣고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와 나, 다의 제시문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분석하는 문제가 논술에서 나왔는데 최인호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잘 잡아주시고 제가 보지 못했던 예를 들어 가와 나의 관계만을 저는 찾아냈다면 최인호 선생님은 나다의 관계 그리고 그를 토대로 제시문 하나를 다시 바라보고 분석하는 능력까지 길러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인호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논술을 처음 수강하는 학생이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강의라는 것입니다. 최인호 선생님께서는 각 지문의 핵심을 정확히 전달해주시고 그리고 제시문 간의 긴밀한 관계를 잘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표분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대 특기자 논술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표분석 문제였는데 저는 그 점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최인호 선생님 강의에서는 표를 제시문을 토대로 어떻게 근거를 찾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논술을 수강했습니다. 사실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했었는데 연세대학교 특기자 면접이 성균관대 논술 그리고 연세대학교 논술과 가장 제시문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논술 전형을 아예 준비하지 않았고 면접 때문에 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더라도 특기자 면접, 특히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 혹은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그리고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이나 활동 우수 전형의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면 좋을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들. 1년이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1년 동안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할 일들 모두 다 하시고 꼭 원하시는 대학교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